물어봅시다. 왜 이혼하고 싶어요? 왜 소송해요? 같이 안산 지는 좀 오래됐고요. 얼마나? 우리 애들 5살 때. 별거. 네,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왜 별거 시작했지? 생활력이 없어서. 어? 생활력이 없어서. 생활력이 없어서. 원래는 있었으나 없어졌다? 아니면 원래 아니, 없었다? 처음부터 없었는데. 처음부터 없었다. 그래도 애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본인이 돈 벌었나? 제가 식당에 가서 알고 있어요. 응,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뭐, 식당도 하다가 제가요. 친정 엄마한테 돈 빌려서. 응. 그러면 좀 싸움이 되더라고요. 왜지? 어차피 생활력이 없는 남잔데? 이제 식당을 같이 했어요. 아, 그랬는데, 신랑이랑? 예. 응. 그러니까 뭐, 기분도 돈을 좀. 빌려서 식당을 같이 했다. 친정엄마한테. 그리고? 그럼 뭐, 같이 뭐, 있다 보니까, 뭐, 부딪히는 일이 있더라고요. 당연하죠. 뭐, 엄마 돈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네. 그래, 그쯤에 싸우고, 없는 2017. 게더 자격지심이라고 더 지랄 날리니 방구로 쳤다, 그지? 그래, 집을 나가버렸죠, 그 길로. 사건이 있어서 나갔을 것 같은데? 싸웠죠, 저하고는 그냥. 응. 돈 그래. 때문에? 돈 때문이다보다는요, 이제 싸우면은 가게를 일단 안 나오니까. 그럼 저는 이제 문제가 되지. 꼬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일단 나와야 될 장사를 하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저도 나중에 포기를 해버리니까 나오지 마. 알겠다. 그랬구나. 갑질을. 솔직히. 또. 그래가지고 집을 나가더라고요. 응? 나가라 했어요, 제가. 응. 쫓아냈어. 네, 진짜 나가라 했겠죠. 거기는 이제 우리 세명 살다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제가 식당을 그만두고 이제 그때 전화해서 생활비를 달라고 했죠. 식당을 그만두면서. 갑자기 이제 그전에는 생활비를 안 줬고. 나가라 그래 놓고. 응, 저 생활비 달라 소리도 안 했어요. 통화도 안 했고. 근데 근데 이제 뭐한 번씩 전화 오고 하다가 이제 식당 그만두면서 이제 능력이 안 되죠. 돈을 못 버니까. 그때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원도 보내고 하니까 생활비를 달라고. 했어. 응, 그래가 뭐 생활비 주고 하다가 얼마씩? 처음에는 250만 원. 250만 원? 네. 갑자기 생활력이 없던 남자가 부딪히고 2017년에 일은 갑 하는데 가서 기분 나쁘면 일을 그만두는 거예요. 아. 일은 가는데 자기 기분 나쁘면. 아니, 근데 기분이 이제 안 나쁜가 봐. 250만 원씩 주고. 노가다 다녔어요. 일을 아, 그거 그만두고. 다 벌어다가 그 줬어? 250 받았어. 아이고. 그럼 몇몇번 번? 안 받았어요? 한 그러니까 열몇몇 번? 번? 어? 지금까지 열몇 번? 한 5년 됐잖아요, 지금. 야. 그래요, 뭐 싸우고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망치를 두고 뭐 집에를 오고 죽인다고? 왜지? 저보고 발아놨다고. 그래서 이제 신고를 했죠, 제가. 바람이 났는데, 바람이 났다고 망치도 들고 왔는데, 이거는 진실이다, 거짓이다. 성수님 앞에서 거짓말 하면 안 돼. 진실. 유채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거 신고하고. 본인 집이니까, 그것도 우리 집인데. 나가라. 그냥 이 알아서 나가겠지, 사람을, 그때는. 나가게 해달라. 경찰을 불렀다. 그래서 뭐, 이제 소송까지 가게 된 거죠. 누가 먼저 소송을 걸은 거지? 제가요. 왜지? 생활비를 안 주니까. 본인이 매도했잖아. 근데 뭐, 제가 그랬어요. 이왕 뭐 7, 8년을 따로 사니까, 능처럼 살았어요, 솔직히. 맞아. 응. 뭐, 오는갑다, 가면 가는갑다. 근데 남처럼 살지 않았지? 생활비를 250만 원씩. 그때는 그돈안 줬어요. 근데 어찌됐든 나가가지고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을 본인은 이만저만 해가지고 먹고 살라고 했다. 그런데 결국은 갑질 아닌 갑질을 해대면서 집을 싸가지고 나가라고 했다. 그러면 이 양반도 고추 달고 태어나가지고, 그죠? 나갔다. 나갔는데 250씩 생활비를 보낼라 그러면 노가다를 하면 거의 못 쉬어요. 그죠? 그런 내용들을 뒤로 하고 본인이 외도를 했다. 근데 소송을 누가 했다고? 승소 가능할 것 같아? 승소 안 돼요. 못 이겨, 이거. 본인이 잘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생활력이 없는 거 답답하지. 그지? 생활력 근데 없는 거 알고 만났잖아.
어찌됐든지 간에 여기에 친정엄마한테 돈을 빌렸지만 그 양반도 여기에서 일을 같이 했잖아요. 먹고 살으려고. 처음에는 차라리 잘 됐다 싶었겠지. 근데 돈을 만지고 장사를 같이 하다 보니까 너는 전적에 이미 깔려있는 거야. 내 친정엄마 돈으로 이거 내가 개고 내 집이고 어? 병신새끼 어? 어? 뻑하면은 안겨 나오고 어? 지랄하고 하루하루 한 시간 시간마다 어?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는 이쁜 말은 한마디도 없지. 얘도 골물대로 골마가지고 감정 쓰레기통 어? 안 그래도 터져가지고 자빠져 있는데 거기다 갑질해가지고 나가라고 짐싸갖고 너 나가라고 망치를 들고 오는 게 아니라 벌써 죽었어야 되지 않아? 본인이? 나 같으면 가만 안 놔둘 것 같은데? 그래도 정신 차리고 어? 그 노가다 해가지고 비 오는 날 빼고 눈 오는 날 빼고는 갔을 텐데 그래도 자기도 생활해야 되고 250만원씩 예? 10번을 줬어도 2500이에요 이거면은요 웬만한 우리나라 1년 연봉이거든 남자들 세 다 떼고 이 돈 가지고 그러면은 애들 케어하고 하면서 바람나가지고 돌아다니고 했네. 이게 오늘 왜 이렇게 다 뭐하는 짓들이야 다? 아니에요 내 말 틀려요? 틀립니까? 안 틀리죠.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어디다가 소송을 해요?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애들 생각했으면 애아버지 그렇게 쫓아냈었어야 됐어요? 그 자신 있었습니까? 자신 있으면은 그러면 어 서방 쫓아냈으면은 그냥 그러고 혼자 살지. 왜 생활비 내놓으라고 전화했어요? 이거 진짜 모순이잖아. 어차피 이혼하려고 했으니까 내가 쫓겨났어. 이거랑 같은 얘기고 어차피 이혼하려고 했어. 그러니까 나는 남자를 만났어. 여자를 만났어. 이게 지금 맞는 소리냐고 대한민국에. 애들 자꾸 얘기하지 말라니까. 다 봤어요! 이게 뭐야! 승소 못해. 합의해. 적당한 선에서. 알았어요?